지난 10월 말에 이런 질문이 건강 상담란에 올라왔어요. 편두통 환자래요.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63세 여성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편두통이 있었는데 심할 때는 자주 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느 선생님이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권유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편두통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토하는 경우도 없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토했습니다. 그동안 제 두통의 특징은 여행을 할 때 꼭 머리가 아팠고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샤워를 하면 바로 좋아지는 확률이 95%였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에서 피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자가진단 기사 내용을 봤는데 그중에 두통, 수족냉증, 가슴 두근거림, 큰 숨 쉬는 현상이 제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 쉬듯이 큰 숨을 쉬는 습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큰 숨을 쉬고 스트레스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 쉬듯이 큰 숨을 쉬는 습관이 아래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딱 보니까 뭐 혈류고 나발이고 간에 뭐가 문제예요? 이분은 스트레스가 문제구나. 저는 이런 현상들이 혈액 부족, 혈류 부족 때문이라는 글을 보고 소금물을 먹었습니다. 수족 냉증이 없어지고 특히 체온이 높아진 걸로 봐서 소금물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통이 계속되어서 잠시 소금물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상이 바뀌어서 다른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그렇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 두통이 날 리가 없죠.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두통이 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에요. 심하면 아침에 깨자마자 약을 먹어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주 다뇨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것이 밤새 걸쭉해진 혈액순환이 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야간 다뇨까지 심해져서 소변으로도 충분히 수분이 마저 빠져나가므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머리도 좋아요. 잘 굴러. 유튜브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비염, 안구건조증, 어지럼증, 두통, 탈모 등이 얼굴로 올라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리고 머리로 혈류를 올리기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작을 하면 제 두통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낫기도 잘하고 그러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주말에 두통이 더 자주 옵니다. 제 생각엔 주말에 운동하러 공원에 가건 식당에 가건 마켓을 가건 적어도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는 것 때문에 이 두통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혈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경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긴 여행이 아니어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안 좋은가 봅니다. 자, 이 두통을 해결하고 그동안 하려고 신문기사에서 눈여겨봤던 한의원에 갔습니다. 제가 좀 마른 편이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지금 가장
기본적이면서 급한 것은 체중을 늘리는 것과 물과 소금을 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을 1.5리터, 2리터로 늘려봤다가 너무 소변을 자주 보고 물 같은 소변이 아니라 물량을 줄여서 1리터 정도 먹고 있었습니다. 체중을 늘리면서 소금물을 1.5리터를 먹었는데 야간 다뇨가 더 심해져서 다시 1리터로 먹고 있습니다. 아따 참, 야간 다뇨 때문에 비뇨기과에 가볼까 하다가 비뇨기과 가면 항이뇨 호르몬 제제를 처방해 준다고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지속적으로 혈중 나트륨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그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난다고 해서 비뇨기과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뉴 스타트가 티가 나오죠. 저의 이런 모든 증상들이 혈액량과 혈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항이뇨 호르몬이나 뇌혈관 확장 축소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제가 뉴 스타트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박사님의 고견을 한번 봅시다. 네. 10월 21일이네요. 님께서 위에 쓰신 글 내용만으로는 님께서는 뉴 스타트를 전혀 뉴스타트 들먹일 자격이 뭐예요? 없다. 뉴스타트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꽝 한 대 쳐 박아버렸어요. 님의 편두통에 도움이 되셨던 것은 유산소 운동과 샤워였습니다. 샤워였다. 님은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생각의 변화, 혁신과 생활습관 전반의 향상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만, 방법으로만 님의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텐데 그 편두통이라는 문제 하나에 불과한 편두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혈액 부족에는 소금물 이런 식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부족한 혈액량이 충분해진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를 받는 일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시면 뉴스타트를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두통, 수족냉증, 가슴 두근거림, 큰 숨 쉬는 현상이 제게 해당되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 쉬듯이 이런 습관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이런 정세는 님의 생각과 생활 습관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깊이 알아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함과 동시에 행복감이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시면서 마침내 편두통마저도 살아 그리고 진실로 뉴스타트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아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답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정확하고 따끔한 지적에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적 에너지인 생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세상 통념적인 그런 생각으로 혈류 타령만 하고 있었다. 아, 딱 받아들였어. 얼마나 착해요. 맞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보면서 예전에 받았던 감동과 환호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고 박사님을 따라 많이 웃으면서 신났습니다. 참. 나는 낫고야 말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도 했대. 나는 낫는다.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주시다니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젊음을 유지하시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저께 드디어 이제 새로 답장이 왔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편두통에 대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박사님의 말씀대로 많은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유전자가 다 켜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답글에서 행복감이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마침내 편두통마저도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해주신 말씀에 정말 기뻤습니다. 편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확신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처럼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가 넘치면서 두 달 만에 마침내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 다 놔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뭐 치매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 그러면 편두통 잘 나요. 뉴 스타트만 하면, 이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지. 그리고 생기를 갖고 하면, 이렇게 지금 30몇 년간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편두통 날라가 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행복해졌대. 예, 네. 생기를. 받게 됐대.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된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지난 아침 시간에 이어서 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만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 병 걸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막히면 SOD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기 때문에 이제 그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활성산소가 지 마음대로 우리 유전자들을 손상시키고 변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폐암의 그 원인이 담배 연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담배 한
한 개피도 안 피우고 폐암 걸린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폐암, 담배 아무리 피워도 어떻게, 폐암 안 걸리고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폐암의 원인이라고 딱 그렇게 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왜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피워도 안 걸리고? 이게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폐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키면 폐암이 돼요. 그런데 이제 폐세포 안에 유전자를 공격하는 물질들이 담배 연기 속에도 있어.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 폐암 환자가 될 만큼 지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하루에 두 갑, 세 갑씩 계속 수십 년을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야.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생기를 잘 받는,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말고 생기라 그러면 돼요. 생기를 잘 받으면 돼. 자,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됐어.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한 대 피워 물었어.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좀 쉬는 시간 좋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를 탁 피워 물고, 오늘은, 상구 생각이 나네.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우리 참 친하게 지냈지. 그때 고등학교 때 방학 때, 그래, 그 송정해수욕장에서 캠핑도 하고 참 재밌었어. 보고 싶네. 그때가 그립다. 담배 피우는 시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면 그 사람은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폐암에 걸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담배 피우는 시간에 유전자를 켜는 거야. 그렇죠? 상구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면 담배도 피우면서 담배만 피워 물었다면, 그나마 상구 새끼 말이야. 지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폐암 걸려. 아시겠죠? 근데 그 이런 요소를, 모르면, 왜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아무리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릴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 속에 뭐요 어떤 뜻을 품는가 그것이 결국은 그 차이를 내는 거예요. 사실 뉴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암이 잘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같은 뉴스타트를 해도 안 좋아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결국은 무엇에 차이가 날까? 그렇죠. 뜻. 내 마음속의 뜻. 생기의 문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기가 더 중요하다. 먹는 거, 이런 거, 뭐, 이래도. 그래서,
아빠 오늘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그렇게 먹고 싶냐? 그러면 그래 기분 좋게 한 그릇 먹어. 그리고 그 한 그릇. 그래서 기분 좋게 좀 해로운 음식이라도 먹도록 해주면 아빠 고마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며. 그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 그 자체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문제 때문에 건강식은 결국 채식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은 가끔 가다가 양념처럼 그냥 땡길 때 조금씩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 기린들은 본래는 이렇게 죽은 동물의 뼈를 안 먹는 동물이에요. 네, 아시겠죠? 안 먹지만 이 뼈 속에 충분히 많이 있는 인 성분이 부족해지면 하나님이 뼈를 먹도록 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타트 채식을 위주로 하는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사실 여기는 뉴스타트 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루고루 그 식단을 바꿔가면서 영양소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식단을 만들어서 드리니까 마음 놓고 잘 수가 있는데 이제 집에 가시면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분이 부족해져요. 이제 그때가 되면 나는 내 자신은 어떤 성분이 부족해졌는지를 모르죠. 그건 의사도 알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속에 아 지금 상구 몸속에 무슨 성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뭐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부족한 성분이 들어있는 그게 동물성 음식일지라도 부족한 성분이 들어있는 그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 이 기린들 보면. 사실 이 기린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뼈를 먹는 이상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기린들은 사실은 땅에 나는 풀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만 맨날 먹어. 근데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산성비 때문일 것이다. 산성비가 내리면 그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산성 액체 잘 녹아버린단 말이야. 녹아가지고 쭉 흘러가버리면 기린이 먹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 칼슘 인 성분을 충분히 토양으로부터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잎사귀에 성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져야죠. 그래서 기린으로 하여금 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칼슘 이 뼈를 먹게 한다는 거죠. 또 이제 보면 이거는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잡지가 있죠. 그 여기 이제 이게 잔지바르라는 나는 아프리카 그 근해 섬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 얘기인데 이 원숭이들은 주로 원숭이들의 주식이 나무 잎사귀이나 그다음 과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원숭이가 먹고 있는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한대. 잘 안 먹어.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 잎사귀가 많은 그 이 잎사귀를 무캄바라고 그래. 뭐 건바, 무캄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먹는데, 예. 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이것만 먹었다, 감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상한 짓을 해.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의 사는 동네로 찾아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통나무를 베어서 태워가지고 수철 만드는데 그 수쪼가리를 찾으러 와. 두 마리가 지금 왔죠. 그 찾으면 그걸 먹어요.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이 숫조가리를 먹는 때는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을 때만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무캄바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아마 그 잎사귀 속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왜? 숯이 들어가면 독성 물질을 흡착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잎사귀를 분석해 보니까 독성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숭이들은 왜 저 무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이 땡기는 줄을 원숭이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숭이 뇌세포에서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켠다고? MPY, MPY, Neuropeptide Y. 뉴로펩타이드 Y. 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켜주시면, 짜잔, 필요한 것이 땡기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도 뉴 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언가를 그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땡기게 해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충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뉴스타트를 해야 돼. 예. 네. 철저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결국 생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죠. 비타민C가 그야말로 모든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비타민C 고용량을 막 혈관 주사로 맞고, 옛날에 한창 난리가 났죠, 한국에. 예, 약국마다 비타민C가 동이 나가지고, 세상에,
KBS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약국을 찾아가서 엔돌핀 없냐고 그랬다고 하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비타민 C가 막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그 난리가 중단이 탁 돼버렸어요. 왜 중단이 됐냐? 그때 신문 기사가 하나 떴어요. 어떤 신문 기사가 떴냐 하면, 아, 조선일보네요. 2001년 6월 10일. 야, 벌써 이게, 그게 20년이 지났구만. 네. 비타민 C가 너무 과량 섭취하면 뭐예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는 그 미국 그 펜실베니아 대학, 미국 펜실베니아 암 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포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있는 독성 물질인 게노톡신을 만든다고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샥! 근데 요즘 또 비타민C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 식단 이렇게 잡수시는 한, 과외로 비타민C 알약이나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적당히 섭취해야 돼. 내가 필요한 양만큼. 그런데 막 그 알약을 싸가지고, 비타민C는, 사실은 뭐 100mg, 200mg 정도면 충분한데, 이거를 1000mg을 먹어라.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근데 그런 현상이 또 조금씩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기를 모르면,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싼 거, 좋다는 거를 따로 사가지고, 그거를, 방구석에서 혼자, 홀짝홀짝 먹지 마세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이 다 비싸요, 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뭔가 핀트가, 뉴 스타트하고 핀트가 뭐야, 안 맞는 거요. 자.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특히 요새 같은 때는 그런 게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그런 거 있으면 장사가 좀 되거든요. 그 우리는 장사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사할 게 있으면 장사하지. 저기 저쪽 구석에 그 소파 치우고 그게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번 기회는 특별히 뭐, 30%를 DC 해준다는, 뭐, 이래서 막 팔면 괜찮아요, 수입이. 그 마진이 커요, 그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되는데, 이 뉴 스타트는 팔아 먹을 거라고는 생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건 공짜니까 좀 생기도 또 따로 돈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분이 따로 돈을 내 가지고 어떻게 뭘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그런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상구야, 그래 돈 좀 벌었냐
그럴까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섬유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라는 게 없어요. 전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 특히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폐암, 어떤 때는 유방암까지 이 섬유질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육식을 즐겨 하게 되면 지방 섭취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이제 우리 간에서 지방 기름기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돼. 담즙이라는 것은 지방질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걸 이제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 그래서 이제 지방에 담즙이 섞여가지고 담즙을 분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담즙이 이제 점점 분해가 되면서 아주 나쁜 독성 그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대장암이니 전립선암이니 이런 것을 이런 암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채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채식에만 있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그 채식 속에 있는 섬유질이 그런 담즙이 과잉 생산돼서 만들어내는 그런 발암 물질들을 이렇게 다 흡수해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장 청소도 섬유질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 내에서 나쁜 물질이 나쁜 발암 물질 같은 것이 생길 때도 그거를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에는 그런 장을 물리적으로도 청소를 깨끗이 해주지만, 그런 나쁜 물질도 흡수해서 내보내나. 그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섬유질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할수록 안에 장 청소도 깨끗하게 못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발암 물질도 깨끗이 닦아내지 못하고 흡수해서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대장암, 직장암 이런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다시 몸속으로 흡수가 돼. 흡수가 되면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난소암, 유방암, 남자들의 경우는 폐암, 전립선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섬유질이 하나도 왜 섬유질이 있는지 설명도 못했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 섬유질에 대하여 배운 게 없어. 근데 이제 점점 의학이 발전해 갈수록 섬유질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이 섬유질도 동물성 음식에는 하나도 없어. 그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섬유질이 하는 일이 또 뭐냐고 하면, 요즘 와서 그 섬유질의 중요성만큼 중요성을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또 우리가 몰랐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내 세균이라는 거예요. 장 안에 세균들이 많아요. 만든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산균도 장내 세균의 세균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 안에는 찌꺼기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없으면 찌꺼기가 장벽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이 음식물 찌꺼기가 장 안에 많이 남아서 거기에 상당히 나쁜 세균들이 번식을 해. 네.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그 좋은 세균들과 나쁜 세균들이 주도권을 잡고 살라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찌꺼기를 많이 남기니까 나쁜 장내 세균들이 득세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이 득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생산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흡수해가지고 여기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나쁜 장내 세균들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더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을 좋은 장내 세균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래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다 유산균이에요. 그 유산균을 먹어줘야만 이제 유산균이 왕창 들어가서 이제 숫자가 많으면 또 나쁜 장내 세균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은 다 자꾸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뭐 여러분 요구르트 잡시려면 잡세요. 그건 괜찮아. 뭐 근데 뉴스타트 하면 요구르트를 뭐 구태여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있는 섬유질 때문에 이 섬유질이 장 청소를 잘 해주기 때문에 나쁜 장내 세균들이 그렇게 많이 자랄 수가 없는 장 안의 환경을 깨끗이 해주니까 구태여 뭐 요구르트 안 먹어도 돼요. 유산균 안 먹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왜 채식을 하면 좋다예요. 반드시 채식만 해야 된다. 그거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채식을 하다 보면 균형이 어쩌다 보면 균형이 영양소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그렇죠? 기린처럼 뼈도 먹게 하고 뭐 그럼 또 우리들의 경우에는 뭐 오늘은 뭐가 땡기네. 오늘은 갑자기 회가 땡기네. 그러면 회도 조금 잡세요. 근데 근데 이제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쇠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이 한우처럼 이렇게 마블링이 많이 된 마블링이 많이 됐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기름기가 많다. 그 기름기를 그 숯불에 굽는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기름이 타면, 거기서 발암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장조림, 장조림은 고기를, 쇠고기를 삶아가지고, 어떻게, 기름기를 쫙 빼잖아요.
이제 그런 깨끗한 쇠고기 또는 또는 갈비탕. 갈비탕은 보니까 어떻게 하는 보니까 쇠고기를 그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갈비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막 푹 고우더라고. 고기를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름기는 뭐예요? 다 끓여져서 나가고 아주 담백한 고기만 남더라고. 이제 그런 거 우리 여기 가까이에 아주 맛있는 갈비탕 집이 있었는데. 예.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었는데, 그 집이 참, 갈비탕 국물이 참 맛있었어. 아주 기름기도, 저는 고기 기름 냄새가 싫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이제 직원들이 그 집 가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 집 가도 안 먹고 그냥 혼자 뭐 있다가 그러려니까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루는 먹어봤죠. 와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애용을 하긴 했는데 요즘은 맛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요즘은 이게 그 뭐 식자재비가 다 올라가지고 이게 값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맛은 더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좋아하던 메뉴가 하나 없어져서 섭섭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그래요. 그리고 계란은, 옛날에는 계란 전 절대 안 먹었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호주에 있는 영양학자들이, 그 계란은 먹어도 우리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계란을 가끔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란 절대로 안 먹었는데. 지난 한 3년 전부터 그 연구한 결과를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계란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 지금 우리 여기 계란이 참 맛있어요, 계란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말로는 청란이라고 그러더라고. 청계, 그 청란이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비싸다고, 저도 잘 안 주려고 그래. 한 번은 우리 개한테 청량 줬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것도 어떤 때는 자기는 기분 나면 푹 줘요. 근데 내가 주면 영 난리를 쳐. 그래서 눈치 보여요. 어저께 계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계란 맛이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벌써 계란 다 깨면 그 노른자애가 확실해.
그래서 흰자위 또 아주 그 확실히 달라. 여기서는 이제 건강식을 먹이니까 닭들도 채소하고 많이 주거든요. 사료만 먹이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한때 이것도 한 20년, 이거는 20년 넘은 얘기인 것 같다. 한때 대한민국에 녹즙바람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그 비싼 녹즙기, 응? 그때 녹즙기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걸 두 회사가 싸우고 막 서로 그래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래서 녹즙을 먹어야 된다고. 사실 녹즙이 나쁠 거는 없어요. 녹즙 좋아. 저도 녹즙 여러 번 마셨어요. 마셨는데, 녹즙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녹즙 바람이 불때 가장 많이 먹은 주스가 무슨 주스예요? 당근 주스예요. 그때 이제 당근 주스가 대한민국에 그냥 일대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그게 미국에서 시작했어. 미국에서는 녹즙 몰라, 아직도. 녹즙 마시는 거뭐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왜 한국에 그 녹즙 바람이 불었냐 하면, 당근 주스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뭐, 아직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제일 치사율이 높고, 환자가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이에요. 그이 폐암 때문에 폐암으로 죽는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폐암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미국 정부에서 폐암 연구비를 지출을 했다고요. 그 과학자들에게 폐암 연구비로 많이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 폐암 연구를 더 깊이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그래서 하다가 어떤 연구 결과가 턱 나왔냐고 하면, 어떤 과학자가, 이제 폐암에 걸린 폐암 환자들의 피를 다 뽑은 거야. 뽑고, 그 다음에, 암에 안 걸린, 아무 암도 없는, 또는 다른 암에 걸린 암 환자들의 피를, 많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 그걸 대조를 했어. 무슨 폐암 환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턱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버렸냐고 하면, 여러분, 폐암 환자들의 피 속에서는 이 당근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신문사 기자들이 탁 보니까, 기자들이 보고는 뭐라고 생각할게? 자, 그 과학자는, 폐암 환자들의 피 속에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수치가 떨어졌구나. 그것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 선생님들은 이거를 부풀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부풀려 깨?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봤는데 뭐야. 과학자는 그렇게 발표를 안 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 어느 대학 무슨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폐암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이 있을 정도인데, 와, 그럼 폐암 안 걸리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베타카로테인을 먹으면 된다. 이래서 이제 미국서는, 사람들이 약국에 가가지고, 뭐요, 베타카로테인, 이제, 여러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 약이 아니지. 식품 보조제로서 알약 같은 걸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고. 그게 막 동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막 자꾸 주문이 들어가니까 막 제약회사에서 그거 만들어낸다고 뭐 그래야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그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 3억이 넘는 인구가 막 뒤집다 바람이 불어보세요. 그래서 막 돈이 벌리니까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아 이게 이게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을 예방해 준다면 그냥 식품 보조제로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값을 비싸게 못 받아. 그게 정식 폐암 예방제다라고 하면 그게 약이 돼버려요. 식품 보조제가 아니고. 그래서 약이라고 승격을 받으면 미국 식약청에서 그러면 값을 10배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식약청에다가 민원을 내자. 이 베타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보고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러냐? 아니 이 베타카로테인을 당신네들이 만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정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폐암이 폐암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통계 수치는 아직도 아무도 안 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야 우리가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성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꼴초들 2만 명을 모아라. 2만 명을 모아가지고, 만 명에게는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보내주고, 만 명에게는 그냥 밀가루 알약만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2만 명 모두에게 누구한테는 베타카로틴 보내고 누구한테는 밀가루 알약을 보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 베타카로틴이라고 이제 생각하도록 하라. 그러면 얼마 동안 해야 되나?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과 밀가루 알약을 베타카로테인 알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밀가루 알약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폐암 발생률이 낮다면, 그때는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 아 그 실험을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알약도 보내줘야지 뭐 그래야 또 수시로 모아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야지 피검사도 또 해야지 이 2만 명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간 게 아니야 막 간호사들에다가 의사들도 있어야 되고 막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막 하고 저 회사들이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뭐야 돈이 너무 들어. 그 지금까지 5년 동안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승격을 해도 이게 10년 하고 나면 본전밖에 못 찾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청에 가서 이거 돈 너무 많이 든다. 우리가 지금 5년 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하고 6년 후에 결론 내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오케이. 그러면 1년만 더 하고 6년 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고 그래도 믿을 만한 결론이 나오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온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베타카로틴 알약 사 먹는다고. 한국에서 비타민C 알약 사 먹듯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는 total mortality는 전체 사망률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사망률이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그럼 여기는 1, 2, 3, 4, 5, 6. 자, 1년, 2년, 6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요 초록색은, 위에 이 초록색은 실제로 베타 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그 다음에, 점점점, 요 보라색은 밀가루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더 많이 죽었어? 베타 카로테인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 김 팍! 샜어. 왜?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말로 제약회사에서나, 심지어는 식약청에서도 차이가 날 거라고, 베타카로테인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뭐예요? 사망률이 더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는데, 좋은 거라고 해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실험 취소!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도 놀랬어요. 지금 이게 의사 신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받아보던 미국 의사 신문인데, 여기 이제 크게 대서 특필한 거예요. avoid. avoid란 말은 피하라.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을 다이어트,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시오. 어디서? NCI. NCI는 미 국립암연구소이고,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쫙!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 이런 짝만 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발 누가 뭐가 뭐에 좋다. 그러면 살짝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생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네가 생기를 아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 없는 이런 일을 하면 결국 무슨 법칙에 맞지 않아요? 절제 원칙에 맞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맨날 베타카로니아고 먹으면 이게 과잉이 돼버린 거야. 과잉이 돼버리면 더 해로워. 과잉이 되면 생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운동 과잉이 되듯이. 아시겠죠? 오늘 설악산 갔다 와도 생생하네. 저 사진 찍은 데 제일 이쁘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항상 뭔가 특효약이 있다. 뭐 좋은 게 특별히 좋은 거 있다라는 이 환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막 솔깃해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물질에 솔깃해지면 생기에 대한 나의 신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큰 손해봐.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이거는 흔하고 그렇죠? 공짜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생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